2차 함수란 말 그대로 2차이면서 함수인 거를 말해요. 2차이면서 함수인 거죠. 뭐가 2차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제곱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차이고 함수란 는 x 그리고 y가 있으면 함수라고 보면 돼요. 예, 네. 아마 이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정의대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모양은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는 2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2차가 안 돼요. 함수는 맞는데 오늘 2차가 안 돼요. 적어놓고 네. 여기다가 2차 함수에서 뭐가 부족하냐면 2차가 부족합니다. 여기가 부족하고 함수는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y가 없어요. y가. 그래서 함수가 안 돼요. 2차는 맞아. x제곱은 나오거든. 이렇게 전개를 네. 해보면. 요건 2차이고 y는 x 있으니까 2차 함수 합격이다. 3번이 2차 함수예요.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가 있어서 x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x만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제곱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를 판단할 때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깔끔하게 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정리를 한 후에 2차임을 판단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얘도 2차에서 탈락을 했어. 함수이긴 해요. y가 있고, n이 있고, y가 있고, n이 있고, x가 있기 때문에 함수이긴 한데 2차가 안 됩니다.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제곱이 네. 밑에 있어도 2차 함수가 아니고, 요건 이제 원래 그 고등학교 가면 배우지만 마이너스 2차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2차 함수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괜찮아요. 2차식이고 네. y가 있으면 함수라고 인정한다는 거. 자, 안 되는 사례들을 잠깐 좀 공부했고요. 아직 2차 함수가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가질지는 얘기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다음 유형에서 같이 얘기할 겁니다.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일단 전개를 한 후에 보죠. 3x제곱에 3x가 있으니까, 이거 제곱 있죠? 그죠? 그래서 2차 맞습니다. 네. 요것도 제곱 있으니까 2차 맞고요. 요거 전개하게 되면, 디귿은 y는 x제곱 빼기 4, x 빼기 x제곱이고, x제곱 사라져. 그래서 y는 빼기 4, x예요. 됐습니까? 네. 리을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4이고요. 그러니까 x제곱 있는 거고, y, x는 있으니까 함수 맞습니다. 네. 미음은, 이거는 괜찮아요. 아까 분수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 분수가 이렇게 제곱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네, 위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2분의 1 곱하기 x제곱 정도이기 때문에 개수인 거고 해서 x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건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수업은 다시 네. 한번 복습해 보고요. 미음 괜찮아요. 제곱이 있어서. y와 는 있으니까 함수 맞죠? 여기도 y가 없죠? 네. 예, y가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비읍은 함수가 될수 없습니다. 리을 괜찮았고, 니은 괜찮았고, 기역 괜찮았고, 얘안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글을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 가로는 매분 1씩, 세로는 매분 2씩 동시에 늘어난다. 그럼 1분의 2 늘어나면 2분이면 2 곱하기 2 늘어나고 3분이면 2 곱하기 3 늘어나기 때문에 x분 후에는 2 곱하기 x가 늘어난다. 즉, x분 후에 늘어난 길이는 초록색 동그라미와 같아. 원래 네. 3이 있었는데 2씩 계속 늘어나고요. 원래 3이 있었는데 1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진다는 거죠. 쭈쭈쭈쭈쭈쭈쭈 늘어난다. 이렇게. 이쪽은 좀 천천히 늘어나고, 세로는 좀 길게 빨리 늘어나요. 약간 이런 기분. 그럼 이렇게 이제 늘어난 이후의 넓이는 3 더하기 x, 3 더하기 x, 3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네. 플러스 x, 그 다음에 3 플러스 이 x가 전체적인 넓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예, 나타냈습니다. 다시 x의 의미는 분이란다.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분. 네. 분으로 얘기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차함수 식인지 말하여라. 오, x 제곱 되니까 이차함수 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에 둘래. 오, 정삼각형을 빙글빙글빙글 돌면 y는 3x이죠. 지름의 길이가 네. x, 원의 넓이는 y. 아, 그러면은 지름이라 반지름은 그럼 2분의 1x잖아. 반지름 제곱하고 파이 곱하면 원의 넓이잖아. 그런 거고요. 모서리가 x, 정육면체의 부피는 y. 정육면체. 그뭐세번 곱하면 정육면체 부피 나올 텐데. 이건 3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안 되고요. 요거 2차 함수 맞고 요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아닙니다. 내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반지름이 x이고 높이가 10인 원 기둥. 반지름이 x이고 높이가 10인 원 기둥. 반지름이 x이고 높이가 10인 원 기둥. x제곱 파이 10. 이게 부피 이제 y죠. 딱 보면 이게 문자인데 x제곱이 있잖아요. y도 있고 눈도 있고 하니까 2차 함수 맞습니다. 10이랑 파이는 네. 그거 개수일 뿐이야. 숫자라고요, 숫자. 그래서 문자와는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저건 숫자 얼마가 되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곱이 있으니까. 자, 매분 5km인 거리를 매분 x씩 간다. 그럼 5km인 거리를 1분당 x씩 가니까 시간이 시간. 5 나누기 x 하면 되겠네요. 그럼 시간이 나오겠네.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 나온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매분 x씩 갈 때에 x가 km 앞에 있으니까 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 봐. 시간과 거리를 함께 이렇게 말하면 이건 속력으로 말해요. 알겠습니까? 네. 시간과 거리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매분 얼마씩? 그럼 이게 시간, 이게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그것은 거리가 아니고 x는 속력, 속도로 봅니다. 속력과 속도는 원래 근본적으로 다른 그 개념이지만 일단 모두 다 양수만 쓸 때는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서 나중에 양수함수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때 가서는 두 단어의 차이를 얘기해 보기로 할게요. 지금은 그냥 혼합해서 써도 된다라고만 말하고 갈게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쌤 얘기는 요게 2차 함수이고 요것도 2차 함수였죠. 니은과 리을이 괜찮았다. 그 말을 좀 하고 싶었고요. 자, 이제 함수가 2차 함수일 때 자, 계속 얘기할게요. 함수가 2차 함수면은 어디 보자. 요거 전개를 해서 y는 3x제곱 ax제곱 빼기 2ax 플러스 5라고 적을게. 그러면 이렇게 그 제곱이 있는 한 끼리는 서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지잖아. 그래서 네. 3-ax제곱 2ax 플러스 5라고 얘기할게요. 요게 2차라는 말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니까 제가 없어지면 안 돼요. 안 그러면 2차 함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에 분홍색 3 빼기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빼기 a가 0이 되지 말아라. a야 3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적어 놓을 수 있거든. 이게 조건이라는 거야. 이래야 해라는 의미거든. 네. 얘가 될수 없는 것, 3은 안 되죠. 3이 안 되는 이유는 2차식에 개수가 0이 되면 2차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요. 라는 사연이 네. 있는 것이랍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2차 함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제곱이 있는 부분이 사라져선 안 되죠. 그래서 y는 k제곱 x제곱 플러스 kx제곱 빼기 8x16이 되고요. k제곱 더하기 kex제곱 빼기 8kx 플러스 16ke가 돼요.
그러면 이 네. 노란 부분이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차 함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제곱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란 부분이 0이 돼서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kk 플러스 1이 0이 되어서는 안 돼. k는 0이 돼도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어도 안 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네. 그런 얘기가 5번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겁니다.